자, 오늘 이제 구방심장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방심제명. 여기 집제자인데 집을 하나 쳐놓고 그집 이름을 구방심제라 이렇게 쓴 거예요. 거기다가 이렇게 자기 마음에 새겨둘 글을 새겨놓은 것이 명이야. 천지 변화의 기심공인이라 천지가 변화됨에, 그죠? 하늘과 땅이 변화함에 기심공인이라. 그 마음이 아주 심히, 심할 공자야. 심히 인하다. 아주 어질다. 성지 제안이 그 어진 그 마음이 완성이 되어서 나에게 있으니. 우리 마음도 천지의 변화에 맞는 그 공인, 아주 그 인해서 만들어진 것이다. 즉, 주호신이라. 곧즉자요. 곧 주호신, 내 마음속에 주인이 되었다. 기저 이하오, 그 주인이 이하 무엇인고? 신명 불측이라. 우리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아주 신명 불측하단 말이지. 신명은 뭡니까? 귀신처럼 밝고. 그런데 또 그게 뭔지 딱잴 수가 없고. 파리만변의 입차인극이라 그 신명불측한 마음이 발휘 한번 발휘되면서 만변의 모든 변화에 입차인극이라 이 사람의 극을 세우게 되더라. 구각방지면 천리기분이니 구각은 잠시라도 그런 뜻이에요. 잠시라도 그 마음을 내치게 되면 마음이 밖 몸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천리 기분이니 그 마음은 천리로 달아나게 되니 비성 갈유며 정성이 아니면 무엇을 둘수 있으며 정성이 아니면 그 마음을 이 마음속에 둘지 못하며 비경 갈존고 경이 아니면 무엇을 보존할 수 있는고 그 마음은 말이야 마음은 숙방숙구며 누가 그 마음을 내쫓으며 숙구 누가 또그 내쫓은 마음을 구해오며 숙망숙유 누가 그 마음을 없애고 누가 그 마음을 두는고 굴신제비하고 이 폈다 굽혔다 하는 것은 팔뚝에 있어 바로 팔뚝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내 마음이 그렇게 굽혔다 폈다 하라고 시키는 거지. 반복유수라 이 뒤집었다 젖혀놨다는 것은 오직 손이지만은 결국에는 그것도 마음이 시키는 거다. 그러니 그 마음은 어때요? 보이진 않죠? 그렇기 때문에 방미근독이 그 은미한 것을 방지하고 막고 어디를 막을까? 다른 데로 흘러가려는 그 마음을 막고 근독이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못 보고 아무도 보지 않고 혼자 있을 때에 삼가하는 것 조심하는 것이 자수지상이요 이 마음을 지키는 상도 방법이고 젊은 근사로 완유 이상이라 절실히 묻고 근사 아주 가까이 생각하는 것 실천 가능한 쪽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되 유이상 그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데에 이 구방심이니까 마음을 달아난 마음을 찾아오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. 이럴 때 상자는 도울 상자로 쓰인 거예요.